네,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점 너무 감사드린 죄송합니다. 제가 좀 속이 좀 안 좋아서. 네. 그럼 질문 받겠습니다. 네. 저희 동네에 임대주택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는 솔직히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. 이유야 뭐 후보님도 잘 아실 거라 믿고요. 이 임대주택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?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한 이유는 저 역시 인북동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. 여기 계신 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반대하시는 임대주택 문제는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. 그렇지. 하면 안 되죠, 그런 건데.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. 네, 거기 검정 트렌치코트 분. 신분 당선 재선정 인북동 주민대책위원회 천상훈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후보님도 인북동 주민이시니까 그냥 톡 까놓고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. 저희 인북동 주민들은요, 임대주택보다 프리미엄 아파트가 들어오는 걸 더 반기고요. 또 신분 당선이 우리 인북동 지역으로 들어오는 걸 원합니다. 후보님께서 당선되면 그거 전부 해주실 수 있습니까? 해주실 수 있냐라는 말은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. 저는 그걸 하기 위해 출마한 거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요. 저 용감한 시민 양정국 당선만 시켜주십시오. 그럼 몇 내로 프리미엄 아파트 시행사 선정할 거고요. 몇 년 내로 지하철 착공 들어가게 하겠습니다.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.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그 증거가 되었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